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과 홍천 등 도내 7개 선관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공식 후보 등록 개시 이전까지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에 들어갑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들은 명함 돌리기와 문자 전송, 선거 사무실 설치, 어깨띠 두르기 등 제한적인 선거 운동이 허용됩니다. 도내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제21대 총선 출마 예상자는 9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은 아닐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는 1만 3천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랭지 농사가 많은 홍천군은 매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농촌에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90일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2017년 80명에 불과했던 홍천 지역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 312명, 올해는 35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단기 근로자들이 일정 부분 채워준 것입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일단 내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잔일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사람 구해야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손 농작업 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도내 전체로도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5년 11,516명에서 지난해는 13,775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2,490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1,699명, 홍천군과 강릉시가 각각 1,250명가량입니다. 특히 계절 근로자의 경우 양구와 홍천 인재 철원 등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돼 부족한 농촌 일손을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활용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 및 데이터의 확충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잠재 수요는 2만 2천 명인 반면 배정 인원은 3,600명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권 유리 문제, 그리고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은 점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지난 10월 태풍 미탁 때 이 삼척의 호산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이 빗물 펌프장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야 할 시간에 전기가 끊기면서 가동이 중단됐던 겁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에 마을이 물에 잠긴 심야 시간.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할머니를 이장이 구조해 나옵니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던 악몽 같은 밤이었습니다. 비까지 차서 노인네들이 걸어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목마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날 이 마을에서만 수십 채의 주택이 물에 잠겼는데 빗물 펌프장이 재구실을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시간당 100mm가량의 집중호우를 감당하기에는 시설 용량이 너무 작았습니다. 우리 호산 빗물 펌프장은 시설이 설계상 시간당 60mm밖에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미탁은 시간당 90mm 이상 많은 강우량으로 배수 펌프 능력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했습니다. 밤 11시에 가동을 시작한 빗물 펌프장은 다음 날 새벽 1시 40분쯤 정전이 되자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지만 불과 4분 만에 멈춰섰습니다. 발전기를 복구한 건 새벽 2시 47분. 펌프장을 최대로 가동해도 모자랄 긴박한 순간에 1시간 정도 아예 먹통이 됐던 겁니다.
비상발전기가 멈춰선 건 전력 케이블이 너무 낮게 설치돼 쉽게 침수됐기 때문으로 삼척시는 추정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장마철 전까지 비상발전기의 전력 케이블 위치를 조정하고 시가지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항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시가 해양수산부의 어촌유들 300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동진항 일대가 크게 개발됩니다. 특히 바다 부채길이 정동진항까지 500m가량 연장돼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신청한 뷰티풀 타임 트래블 정동심국 어촌유들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어촌유들 300사업 신규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정동진항에서 심국항까지 단절됐던 해안 탐방로가 조성되고 정동진항 일대에는 쉼터 전망대가 심국항 주변으로는 포토존이 마련됩니다. 무엇보다 바다 부채길이 정동진항 일대 모래시계 공원 인근까지 500m 연장됩니다. 전망대라든가 쉼터 조성 그리고 어항시설 정비까지 해서 관광발전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심국 바다부채길은 원래 심국항에서 정동진항에 이르는 탐방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설계의 어려움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선크루즈 주차장까지로 축소돼 지난 2016년 개방됐습니다. 정동진 일대에서는 정동진항 일대까지 추가해달라고 요구했고 해양수산부의 어촌유대 사업에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한 차례 실패 끝에 선정됐습니다. 시나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전력 투구해서 이번에는 꼭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도 거기에 그 가서 브리핑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여러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바다 부채길이 연장됨으로써 정동진항과 정동진역, 레일바이크 등 정동 심국지구 관광 연계 효과가 기대됩니다. 바다 부채길이 연장되면 정동진 일대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며 국비 105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으로 도시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도 덩달아 멀어졌습니다. 이 기업도시로 학생 쏠림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중학교 학군을 하나에서 둘로 나누고 모든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조성됐지만 중학교는 여전히 도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지역이 하나의 학군으로 묶여 컴퓨터 추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근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통학 불편을 겪게 됩니다. 내년 기업도시가 2만 명을 넘어 동으로 승격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외곽 쪽에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학교가 배치가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따지면 혁신도시에서 성강중학교로 배정받는 애도 생길 수가 있고 기업도시 사는 애가 버들중학교 배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기업도시 내 필요 학급 수는 4년 뒤 45학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업도시만 놓고 보면 중학교를 크게 신설해야 합니다. 문제는 원주 전체 중학생 수가 1만 명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데 있습니다. 특정 지역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학교를 신설했다가는 기존 학교의 학급 수가 줄고 이렇게 되면 일부 중학교는 과목별 교사 충원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중학교를 더 신설하기보단 원주 학군을 둘로 나누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를 인접한 단계동과 우산동, 서부순환도로 개통 이후에는 무실권 학교까지 같은 학군으로 묶는 등 중학교 학군을 동서로 나누는 겁니다. 모든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올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부건중학교는 추천 배정에 따른 민원도 줄고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 자연적 감소 현상이 있었는데 지역에 남학생들 흡수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돼서 지금은 그 학급 증설 요인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 6개 중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통학 편의 등의 이유로 강릉은 사립까지 모든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마무리됐다며 공립만이라도 남녀공학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업 도시 내 학생들의 통학을 고려해 고등학교까지 남녀공학 전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제21대 총선이 이제 네 달 앞으로 다가오며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치 1번지인 춘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도당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며 현역인 김진태 의원을 비판하자 김 의원은 그런 말은 도지사한테나 하라고 받아치며 시작부터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내년 춘천에서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등으로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했다며 자영업 월세 수당, 아동, 청년, 어르신 기본소득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허 위원장은 춘천에 새 인물과 새 비전이 필요하다며 막말 정치, 쇼 정치, 극우 정치라는 말로 현역 김진태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저 비공감의 정치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희망이 저 실망감이 있고 우리 춘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저는 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은 공약 중간 점검 평가회를 갖고 시민들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당초 공약 20개 중 12개의 공약을 이행해 이행률이 60%라고 밝혔습니다. 제2경춘국도 착수, 춘천시립도서관 완공 등이 주요 이행 공약이지만 레고랜드 사업과 샹젤리제 거리 조성 사업은 미이행으로 평가했습니다. 허영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사님께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고요. 저한테 만약에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평가를 해줄 겁니다. 정의당 엄재철 춘천시당 위원장도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엄 위원장은 노동이 당당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선거를 완주할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법 제도가 좀 바뀌면 예전과 달리 이제 좀 전략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춘천시민들에게 아마 제가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지역에서 2명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전성 변호사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됐지만 21대 총선을 향한 뜨거운 선거전은 벌써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약이 이뤄집니다.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접경지역 단체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상생발전협약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협약은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외출 외박에 나온 군장병에 대한 복지 증진에 힘쓴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은 국방개혁 발표 이후 강원도와 접경지역 지자체, 국방부의 첫 협력 채널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중국 쿤밍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6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북측선수단 불참 등의 이유로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대회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 대회는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남북, 북미 긴장 관계가 높아지며 중국 쿤밍에서 이달 말 9박 10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제5회 대회는 남북한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목이 목재칩으로 가공돼 발전소 연료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한국동서발전, 목재펠릿 생산업체는 내일 업무 협약을 맺고 산불 피해 목으로 생산한 목재칩 원료를 발전역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목재펠릿 생산업체는 1,300억 원을 들여 강원도에 목재펠릿 생산 공장을 짓는 한편 산불 피해 목으로 목재펠릿을 제조해 국내 발전사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강원도가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모두 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한 강릉시는 400명이, 삼척시는 65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한편 강릉시에서는 면허 반납 인센티브가 내년에는 강원도 지원분까지 더해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도내 고액 체불 사업주 8명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주에서 호텔 사업을 하며 1억 5천여만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58살 이모 씨 등 도내 8명의 체불 사업주를 공개했습니다. 8명이 체불한 임금 등은 모두 6억 8백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8명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원주 3곳과 평창 2곳, 강릉과 정선, 그리고 동해에 각각 한 곳씩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강릉올림픽파크에 4개 올림픽 경기장 활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강릉 아레나는 올해 지상 1층을 문화행사와 전시 공간으로 조성했고, 오는 2021년까지 자원봉사 레거시 사업과 연계해 강릉올림픽 뮤지엄을 개관하고, 지하 2층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실내종합체육관 1층 컬링 경기장은 2021년까지 컬링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후 실적에 따라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다기능 복합스포츠 컨벤션센터로 만들고, 강릉 하키센터는 아이스하키 전용 경기장과 빙상스포츠 공연을 접목한 스포츠와 공연,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문막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동작품 문막에서 만나는 게르니카가 청와대에 전시됐습니다. 가로 368cm, 세로 122cm의 대형 작품으로 1학년과 3학년 학생 전원이 참여했으며, 미술 시간에 배운 피카소의 게르니카에서 영감을 얻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느낌을 입체파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작품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추진위원회의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청와대에 전시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자체 개발한 슬롯 머신으로 기종 변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KL 사베리 슬롯 머신 20대를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는 140대를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